산업통상자원부가 국비 282억 등 총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.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380kW급 수소 트램을 상용화하는 것으로 현대 로템이 주관하고 중소 철도 부품업계 다섯 곳이 참여합니다. 산자부는 앞으로 울산역에서 울산항에 이르는 울산항선 폐선을 활용해 누적 2,500km 이상 주행하면서 연비 등 최적의 주행 패턴을 검증할 계획입니다.